홍현희, 제이슨 아들 똥별이 연중범 이첩 공개된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KBS의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 슈돌 452회는 육아는 아름다워 편으로 꾸며진다. 이날 제이슨 아들 똥별이 연중범이 첫 공개된다. 제이슨은 중범이 태어나기 전 슈돌에 출연해 손수천 기저귀 100개를 만들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라떼파파의 모습으로 준비된 슈퍼맨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스페셜 나레이터로 참여해 중범 탄생의 벅찬 소감을 드러내며 새내기 아빠의 스윗한 모멘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첫 공개되는 중범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증을 모은다 점이형이 공개된 스틸 속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범은 엄마 홍현희를 쏙 빼닮은 포실포실한 투턱으로 사랑스러움을 드러낸다. 중범은 똘망똘망한 눈빛과 세상 무해하고 순한 얼굴, 토실한 팔다리, 손싸개로 꽁꽁 감싸고 있어도 꾸물꾸물 움직이는 팔을 지녀보기만 해도 말랑말랑 기분 좋아지는 해피바이러스를 뿜어낸다. 이어진 스틸 속 중범은 아빠 제이슨에게 포간겨 새근새근 낮잠을 자는 모습으로 앙증맞은 매력을 뽐내고 있다. 아빠 제이슨과 눈을 맞추며 꺄르르 웃는 해맑은 미소를 선보이며 앞으로 준범이 보여줄 힐링 요정의 모습을 한껏 기대하게 한다. 이날 새내기 아빠 제이슨은 준범을 안고 연신 귀여워를 외치는가 하면 준범의 미소에 사르르 녹으며 집안 곳곳에 있는 카메라에 준범을 자랑해 아들 바보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후문. 생후 62일 된 힐링 요정 준범과 스윗함의 끝판왕 라떼파파 제이슨의 하루는 슈돌 본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